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 할인 제도가 당장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국비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혜택을 누렸던 일반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중형마트. 식료품과 물건 등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계산대에 파란색 상생카드를 내밉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는 이젠 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그 10% 감액 된다는 거, 또 지역에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 뭐 그거 두 가지죠. 상생카드는 소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9년 첫 도입됐습니다. 초기 발행은 18만 여건에서 4년 동안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발행액도 86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23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광주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드로 자리 잡았지만 올해 국비 지원금이 줄면서 상생카드 할인은 다음 주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 시민은 비슷한 규모지만 국비 지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작년 대비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인 지원 예산이 축소가 됨에 따라 물가 폭등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가뜩이나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상생카드가 예산 소진으로 이렇게 할인 제도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는 지난달 추경안에 따라 국비 1,000억 원 등을 반영해 오는 8월부터 상생카드 할인 제도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